가기 뭐한데? 야, 오빠! 예. 아이, 하지 마세요. 진짜 시끄러. 니들 가서 큰 형님한테 똑똑 기전해. 나는 BTS 사랑해요. BTS 사랑해. 아 형님, 갑자기 뭔 소리세요 그게? 너 BTS 안 사랑해? 어? 저도 BTS 사랑하죠. 예. 야, 아니 뭐... 너 예전 형님이라고 쫄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해. 너도 BTS 좋아하잖아. BTS 멤버 한번 얘기해 봐. 좋아하잖아. 모르나 봐요. 좋아, 그치, 좋아해. 형님, 형님이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지? 어? 얘기해 보세요. RM. 오. 천국. 오. V. 오. 그게 뭐가 그렇게? 어? 아니 뒤에 끝까지 얘기해. 이게 안 되네 이게 아주. 너무 너.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보. 나 어차피 새로운 조직 들어갔어. 니들 조직 안 들어갈 거야. 새로운 조직이요? 어디요? 아미. 니들 조직보다 훨씬 커. 아, 꼼짝 못하네. 꼼짝 못했을 것 같아. 아, 우리 조직보다 큰 건 알겠어요. 근데 형님 어머니 생각하셔야죠. 뭐야? 뭐? 무슨 짓 한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어? 우리 엄마 어디 있어? 이거 다 알아! 형님 어머니! 형님 어머니! 다음 달에 군대 가요! 간 적 없죠? 형님 어머니 미필이잖아! 우리 엄마 군대 간 적 없어. 어머니 미필이셨어요? 그냥 국방의 의무를 하시라고요. 우리 엄마 이제 70인데 유격훈련 하실 수 있을까요? 가서 군대 가면은 칠순잔치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목봉 체조하면서 건강하세요. 이거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엄마 복근 생기고. 나 그거 못 볼 것 같아. 자기야 이번만 나 일 좀 하고 올게. 여보. 어? 안 돼요. 갔다 올게. 가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우리 엄마, 잠깐만. 우리 엄마 무릎 나가. 잠깐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무릎 나가.